자, 우리 강산김치 따님께서, 아이고, 뭐가 이렇게 앞으로가 내가 막막하다, 그지? 내가 지금, 내가 진로가 궁금하고, 애기자 손이. 그리고 우리 자손 같은 경우에 내가 빛나고 낱날아라는 사주야. 그래서 내가 이뻐 보여야 되고, 내가 재주를 가지고 기회를 부리고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 내가 뭔가 이렇게 막 남들 앞에서 뭘 서서 뭘 이렇게 막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뭐 이렇게 뭐 어떤 일이에요? 예능으로 막 이렇게 막 춤추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한국 무용. 한국무용. 자, 한국무용을 하고는 있다라 하지 마. 내가 지금 마지막 지금 뭔가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셔. 근데 내가 어디로 갈 건지 공부를 계속 할 건지. 그지? 아니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이 무용 쪽으로 가서 내가 어떠한 어디 가서 단원이 되든지 내가 그걸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셔, 지금. 근데 지금 우리 애기라고 해야 되나? 우리 자손이 된다고 어디 가가지고 내가 막 단원이 될 것만큼 그 실력이 아주 뛰어나서 내가 막 인정을 받아서 그래, 너할수 있을 거야, 너 일로 와. 이게 없어. 스카우트 제의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 내가 공부를 더 해서 차라리 앞으로 조금 리더 해주고 남들한테 가르쳐 주고 그쪽으로 가는 선생님이 되는 게 이쪽으로 학원을 차리던. 그래서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 쪽으로 가서 공부를 좀더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되게, 남자 관계에서도 아직까지 애기 자손이잖아요. 남자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막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건 싫은 사람이야. 내가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에 대해서 지조 있게 쭉 만나는 사람인데 지금 아직까지 옆에 누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막 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게 없어. 28이나 늦어도 9 돼가지고 28이나 9에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든지 그렇게 간다고 얘기가 나와. 그래서 누구 만나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갖고 요즘 젊은 애들이 하는 것처럼 막 원나잇에 막 룰루랄라 막 실랄라 팔랄레 놀면 그게 되게 지저분하고 더러워 보이는 게 우리 애기 자손이야, 그지? 그러다 보니 내가 그때 결정을 하면 남자는 그때 가서 만나도. 근데 지금 이제 남자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관심이 없어. 응. 그리고 남친도 있긴 있는데. 별로 그게 대해서 막이 사람한테 막 그래서 그냥 좋은 사람 친구야, 그지? 그러다 보니 내가 근데 우리 저거 하면서 진로를 꼭 한국 무용 쪽으로가 아닌 내가 패션 쪽으로 내가 뭐 이렇게 모델이 되든지 그런 쪽으로 나가도 괜찮다 그러셔. 그래서 내가 어떤 막 돈을 많이 버는 일보다 명예가 먼저인 사람이다 그래. 내가 명예를 얻고 싶고 내가 어떤 그런 뭔가를 달고 싶은 사람이야. 그럼 이 명예 때문에 내가 공부라도 많이 해가지고 석사 박사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공부는 또 그닥 그렇게 관심은 없어. 근데 내가 전공이 이쪽이다 보니 내가 전공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두루두루 막 이게 안 되는 게 우리 애기자손이야. 그치? 뭐가 궁금한데? 아니, 그래서 일단 지금 졸업반이고 하니까 사실 저는 막 그렇게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데 부모님이 너 대학원은 꼭 가야 된다 해서 시험을 일단 보긴 봤어요. 근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그리고 뭐잘그 길이 저한테 맞는 건 아니면 진짜 다 계속 진짜 몇 학기 지나면서 계속 지원을 해도 안될 건데 이제 부모님은 계속 가라고 될 때까지 늦으라고 하니까 그게 좀 이렇게까지 근데 해야 되는 지금 건지 딱히 갈 데가 없잖아. 진짜 갈데 그치? 없어요. 네.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야. 할수 있는 것게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그럼 해봐야지. 근데 내가 지금 뭘 딱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그걸 포기하고 내가 뭔가 다른 걸 하려고 하지만, 할게 없잖아. 그러면 할수 있는 게한 개면 그거 한 개를 파야지. 그리고 내가 그걸 하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그냥 지금
그거밖에 없어서 하다 보니까 결과가 좋을 순 없겠죠. 딴 사람들은 막 매달려서 하는 거를 갖다가, 그지? 그러면 내가 좀 더 열중해서 한번 매달려는 봐라 그래. 막연히 이게 아니고 기다리지 말고, 그지? 그러다 보면 내가 매달려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자손이거든요. 욕심이 많아. 그지? 내가 지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는 사람인데 관심이 없고 그냥 하기 싫은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하려고 하니까 그냥 대충대충 하니까 안 풀리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내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건 안 되는 거고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 그지? 아직 필요성을 내가 확 못 느끼는 거야. 내가 이걸 해야 될 절실함도 없고 지금. 저는 이제 계속 춤을 추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그거 춤을 계속 추냐 안 추냐 안 추고 이제 그럼 누군가 가르치는 쪽으로 가냐 그게 제일 지금 결정이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추면서 공부해. 그래서 내가 뭐라도 차리고 누구라도 조금씩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렇게 가면 되지. 어떡하지? 대학원 가서 공부를 더 해요. 공부를 해서 내가 조금 더 실력을 쌓아. 좀 더 내가 지금 현재 실전은 잘하면 내가 이론도 내가 좀 거기다 겸비해서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사람이 되면 돼.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얼굴이 못생긴 것도 아니에요. 응? 몸매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다고 성격이 못된 것도 아니고 싸가지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되게 인성이 바른 사람이야. 요즘 아이들 같지 않게 되게 예의 바르고 정말 참한 섹시야. 그러다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도전하면 되니까 마음만 먹으면 한다 그래. 그치? 그래서 지금 진로에서는 얘기를 해줬으니까 거기에서 내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한 번 더 해봐서 갈등을 하고 있어서 답을 줬으니 내가 그 다음에는 뛰면 되겠지. 그치? 1학년도 안으로는 힘들겠죠? 대학원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내가 조금 노력을 해봐라. 내년에는.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아까 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내가 필요해서 좀 매달려봐라. 알았지? 네. 궁금한 거 없죠? 네.